되겠지. 참, 세 문제면 뭐 금방하니까. 이제 그 8월이잖아요. 다음 주면 8월도 중순으로 넘어가고, 9월 모의고사도 이제 한달안 남았고.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저번에도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첫 번째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6월 모의고사가 이제 나왔고, 7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을 텐데, 주위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걸로 대학 가겠냐, 이러겠지만, 사람 이름 몰라요. 선생님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6월, 9월 망하고 수능 때잘본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을걸요? 실력이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6월이야. 이게 9월이면 티가 안 난단 말이야. 11월에 가서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도 올랐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아씨, 안 되겠다 싶어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적발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수능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학하고 나면 바빠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예전만큼은 아닐 거야. 자소서가 없어졌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수시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의 귀 얘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정보를 모르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쓰잘데기 없는 정보들이 되게 많이 넘쳐날 때거든요. 지금 특히 옆에 어떤 내가 공부하고 있는 옆에 어떤 애들끼리 지내 모여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귀 담아 듣고 있어? 걔네가 전문가야? 아니야. 걔네도 어설프게 듣는 거야. 그런 얘기 듣고 흔들리지 마세요. 되게 많아, 은근히. 옆에 공부 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게 되게 정확한 건줄 알고 듣는데 아니에요.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걸 그대로 밀고 가세요. 대신, 이게 좀 궁금하면 자기가 하려고 했었던 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건 좋죠. 전문가를 찾아간다던가. 아니면 뭐 인터넷 검색에도 좀 위험한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 수시 사이트 괜찮은 데 들어가 보면 웬만한 정보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세 번째는 컨디션 관리예요. 선생님 계속 얘기하죠. 지금 이제 요새는 또 식중독이 돈다고 하던데 음식 조심해서 먹고요. 찬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감기를 잘 걸릴 것 같으면 그냥 코로나 때처럼 마스크 쓰고 다녀요. 누군가한테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 손도 잘 씻고, 밥잘 먹고. 그 다음에, 잠을 꾸준하게 같은 시간대에 자야 돼요. 요새 좀 더워서 못 자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긴 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컨디션이 깨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조금 자는 것도 내가 보기엔 별로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 난 이제 급해. 할게 많아. 이날 밤새.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자. 이게 컨디션 다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못 구할 건데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정하게 가야 돼, 일정하게. 자는 시간. 조금 늘리는 것도 괜찮아요. 한 8시간 자도 돼요. 지금부터는. 세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일정을 자셔도 돼요. 선생님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한 적 있죠? 지금부터 그걸 한번 해보세요. 2학기 때 들어서. 수능 시간표 알죠? 국어 언제 보고 몇시 보고 수학 몇시 보고 알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는 힘들어, 이제. 일요일 빼고, 뭐 토요일 빼고라도 5일 정도는.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수학 보는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물론 학교 시간표가 그렇게 안 짜져 있겠지만, 어차피 2학기 가면, 수시 다 쓰고 나면 반 분위기가 막, 좀, 그럴 수 있어요. 수업 별로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알아서 공부해라, 자습해라. 주요 과목 빼고는. 주요 과목도 뭐다 해줄 거 없으면, 문제 풀어? 이렇게 얘기하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거 빼고는 그냥 그 시간대로 그대로 움직이세요, 그냥. 이렇게. 알겠죠? 딱 3개월만 그렇게 해. 사람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수시 파워가 있고 정시 파워가 있는데 요새는 거의 섞여 있어도 괜찮은데 수시에 어설프게 붙은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다음 달부터 되게 떠들기 시작할 거예요. 걔네 신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붙은지 안 붙은지 결과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긴 해요. 뭐 확정인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애들 중에 최저가 없거나 아니면 최저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애들은 분위기를 확 바꾸려고 자기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놀아요. 계속. 흔들리지 마세요. 뭐, 갖고 가든, 학교에다가 얘기해서 뭐, 학교를 빠지든, 반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든, 진짜 좋은 학교는요, 수시파와 정시파에 반 이렇게 나눠주는 학교도 있었어요, 예전에. 왜냐면, 수시분해니 애들이 정시 애들 너무 망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란 얘기예요. 나 정시야. 쟤네 놀아. 같이 놀아요? 미쳤니? 내 인생이 걸려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내가 왜 쟤네랑 놀았지? 쟤네 탓할 거야? 놀자고 해도, 뭐, 정색을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거절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 부탁할게. 이 마지막 몇 달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몇 년을 좌우할 수 있어요. 재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재수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머릿속에 재수란 단어는 꺼내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 내가 항상 얘기했어. 재수는 서울대 가야 되는 애들이 시험 망쳐서 한양대 간 애들이 재수하는 거예요. 아씨, 한양대. 재수해야지. 재수 없긴 하지만 그런 애들이 재수하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내 수준에 맞춰있는 대학을 못 가고 실수를 하거나 시험을 망쳐서 내려가는 애들이 재수를 하는 거지. 공부를 안 하다가 재수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없어요. 왜? 재수생이 되면 그냥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 학생 아니고. 재수학원에 다니는. 자기관리가 자기가 못하면 백수예요. 놀고 먹는 백수. 피시방 가고 술 먹으러 다녀고 놀러 다녀요. 안 돼요. 얘기했어 분명히. 그러니까 마지막 몇 개월만 조금만 더. 어떻게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어. 충분히. 그렇게만 합시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만 조금. 본인이 잘 알 거야.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안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이 정도만 하자.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 그때 몇 개월 남았을 때 조금만 더 할 거리라는 생각을 나중에 분명히 하게 돼요. 100%. 열심히 해도 후회해요. 결과가 나오면. 아, 내가 거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좀 더 좋은 대과, 좋은 과를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람이란 후회의 동물이에요. 성공의 목적은 그 후회를 얼마나 줄이느냐예요.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무조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니까. 자, 23번 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차 함수가, 3차 함수인데, fx가. 요구에 대하여 g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ft dt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깔끔하네요. 그죠? 그래서 뭘 알 수 있죠? g'x가 fx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죠. 여기까지. 근데 실수 k에 대해서 gx는 k라는 방정식이라고 앞에 써있어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많이 다뤘던 녀석이죠. 그럼 이건 결국에 뭐예요? 그래프를 그려. K를 잘라. 그래서 교점이 몇 개냐. 근데 이 HK의 최대값이 2일 때 양수 A의 최소값이 뭐냐? 라고 물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뭐 어떻게 풀어요? GX의 그래프의 계형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뭐를 하나 구할 수 있냐면 G0이 0이다 라는 걸 하나 구할 수 있어요. 0 넣으면 0이죠? 저거 하나는 언제나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져 있는 녀석이니까 맞죠? 그쵸? 그 다음엔요? 결국에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뭐를요? GX의 그래프를요. 어떻게 그릴 거야? 자, 중요한 건 우리 GX 그래프 못 그려요. 왜냐하면 미분한 것만 3차다라는 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맞죠? 근데 얘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FX의 그래프, 이게 G'이 이거예요? 그지?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그려요. 얘를 그리세요. 얘가 어떻게 그려지죠? 얘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A가 0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이 여기가 이게 지금 fx에서 A가 0인 fx를 그린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죠? 그럼 얘가 뭐냐면 G 플라임 X라고요. 요게 FX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봐봐요. 부호가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에 플러스가 됐죠? 그죠? 그러면, 자, 그대로 개형 갖고 옵니다. 개형.
GX 어떻게 돼요? 자, G0이 0이다라는 건 나중에 할게요. 개형만. 올라가다가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찍고 내려와요? 아니야, 반대잖아. 내려오다가 쉬었다가 내려가다가 찍고 올라가는 이런 개가 되는 거죠. 얘가 G가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지금 선생님 뭘 했냐면 예를 들어 A가 0일 때를 하나 그린 거예요. 그죠? A의 최소값을 구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그럼 자 G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됐지? 됐지? 얘가 GX야. K를 이렇게 자를 거야. 짝짝짝짝 자를 거야. 교점이 제일 많은 게 몇 개예요? 두 개잖아. 이거 되는 거야. 답이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얘기? 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자, 다시 보세요. 그 실수 K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K라고 했어요. GX가 이거래. A가 0일 때. 됐죠? 뭐 0인데 되는데 문제는 A가 양수라고 써있어요. 얘는 되긴 하는데 답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근데 A가 양수래. 좋아. A가 양수면 2단부터 어떻게 되는데요? A가 양수래. 2단부터 어떻게 되는데요? 질문이야. 어떻게 되는데?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죠. 어? 조금 올라갔다 치자. 조금 올라갔어. 지금 선생님 뭘 하는지 봐. 이렇게 올라가서 찍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3인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올라가 이렇게 올라갔다 치자. 이렇게. 얘가 여기 있는 여기가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0일 때 A 이렇게 됐어. 아 뭐 미분점 몰라도 돼. 괜찮아. 됐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자.